공직자와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세숫단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며 그 소회와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느낀 바를 제안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한 분씩 의원님을 추천받아 12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집행부의 예산, 결산 자료 등에 대해 분석해서 각 상임위와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고 있으며 건전 재정과 효율적인 예산 정책을 위해 각종 세미나 및 연구 활동 등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도의원 새내기인 저에게 약 2년간 이러한 직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더 나아가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까지 경험하게 된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예산정책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정책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동연 지사님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현실성 검증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표출 자료와 같이 작년 국세 실적과 비교해 볼 때 적은 수입을 기록하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재정 수입이 이렇듯 좋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는 정부의 기조와는 역행하는 전략인 확장 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의도하시는 바가 있겠지만 현재 세수 결손에 따라 보통 교부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만의 고집이 아닌 재정 전략 재수립에 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된 제언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경기도는 2023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예탁금 1,052억 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출한 사실이 있고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예탁금 지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존경하는 정경자 의원님께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일반 회계로 융자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경기도에 예탁금을 지출해 있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11대 의회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예산 반영을 확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제11대 전반기 의회 기간 의원 발의 전체 비용 발생 조례안 347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270건이었는데 이 중 절반을 겨우 넘는 57%인 154건의 조례에서만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미반영된 조례에 대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해당 조례 예산 반영 및 추진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제안과는 별개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소관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부친 자료에 대해 미편성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사님께 우리 연천 지역구와 관련된 소방 현황 문제 한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 소방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명 피해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고 지난 6월 3일부터 이틀간 전국 소방 기술 경연대회에서 경기 소방이 13년 만에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소방 공무원 인재 양성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사님의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국민의 염원인 북부지역 소방교육시설 건립은 지사님의 좋은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 북부 연천군 백학면에 위치한 6만 4천평 규모의 부지는
경기 북부에 위치한 모든 소방서에서 1시간 이내로 통학이 가능하며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힘쓰는 지사님의 도정 방침에도 부합되는 장소입니다. 또 도유지로 재정 부담도 적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예상됩니다.